나와 있는 곳은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보시고 있는 14층뿐만 아니라 위층인 15층까지 모두 전소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 화재가 진압되지 못한 데에는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작동을 안 했어요? 터지는 소리 났나? 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대피는커녕 집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만 했다는 피해 여성. 불은 꺼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그날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계속 소리를 치는데 정말 갑자기 이런 커튼들이 떨어졌고 여기 밖에선 불길이 솟아올랐을 때는 이런 상황에 내가 정말 죽는구나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 너무 생각하기도 정말 끔찍해요. 화재가 시작된 집 안입니다. 이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잿더미와 앙상하게 남은 벽뿐이었는데요. 대체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청소기, 네. 콘센트 부분. 거기에 이제 과부하, 전기적인 문제. 이걸로 해서 순간적으로. 일부러 불이 번졌네. 이웃 주민들도 당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색깔이 점점 검해지면서 하늘에 오른쪽에 다 뿌옇게 된 거예요. 저쪽 하늘까지. 아저씨가 소화전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이제 소방관 아저씨요, 주인이. 불길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번져갔는데요. 이 현직 소방관이라는 집주인이 초기 진화에 실패를 했던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가지고 또 재차 그 진압을 시도했는데 그 소화전 그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바로 소화전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다시 찾은 사고 현장, 소화전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불면 안 나와요. 잠금 밸브를 열자 물이 소방 호스로 흘러가기도 전에 모두 새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안 나오고 물이 여기까지만. 자, 수압이 약하다 보니 14층까지 물이 전달되지 못한 건데요. 다른 곳은 어떨지 확인해봤습니다. 소화전 함을 열자 소방 호스가 방치돼 있었고요. 방수구에 연결조차 돼 있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호스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물거를 체결을 하고 화재 현장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안 좋은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자, 다른 곳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연결도 안 돼 있고 이제 돌돌 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시면 네. 이게 왜 잘못됐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모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소방 호스 중 어느 쪽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자, 잘 펴지긴 오른쪽이 잘 펴져 보이는데요. 네, 동그랗게 말린 소방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는 시간이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요. 네. 호스를 푸는 것 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경우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호스를 통해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또 2차적인 이게 동그랗게 말아놓으면 필 때 힘들군요. 네, 소방 호스는 이렇게 아코디언식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당기면 되게끔 꺼내자마자 되는군요. 한 번에 풀릴 수 있도록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소화전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체 점검이에요. 네. 자체 점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좀 기술력도 이제 좀 부족하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세대 일도 봐가면서 이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아파트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기술 자격증 뭐 소지하게 돼 있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떨까요? 자, 이것 또한 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바로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시정토록 해야죠. 네. 화재 시 골든타임은 단 5분입니다. 이 시간을 지체시키는 요인들을 속속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문이 잠겨있거나 또 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소화전을 사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글쎄요, 주민들이 잡을 일이 없죠. 자신있게 도전을 해보는 두 명의 체험자. 예. 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사용법을 잘 몰라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모습이죠, 저게. 그럴 수 있죠. 이거를 연결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처음 보는데 많이 당황하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소방호수와 방수구의 홈을 맞춘 후에요. 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요. 연결이 되고요. 예. 자, 호스를 꺼내서 화재 지점 가까이 끌고 갑니다. 예.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서 쭉 한 다음에요. 소화전함의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열면요. 예. 나오네요. 예. 노즐을 단단히 잡고 화재 방향으로 호스를 돌려주세요. 크게 어렵진 않군요. 쉬운데요. 네. 네. 요령만 잘 알고 계시면 네.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동만 잘 되면요.